연예계에서 아역 가수 김다현의 이름이 점점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및 대형 방송사로부터 많은 제안이 나오면서 그의 삶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관계자는 김다현이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중에서도 YG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YG는 50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계약을 제안했는데, 이는 한국 음악사에서 전례 없는 숫자입니다. 이는 김다현의 잠재력 앞에 많은 이들을 경탄하게 만들었습니다. YG와의 계약에 대해 언급한 관계자는 이것이 김다현에게 미래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걸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명성 높은 선배 가수 나훈아도 그의 개인 발전을 위해 YG를 고려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결정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김다현은 현재 소속된 기획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다른 기업으로의 이적 및 계약 해지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의 충성심은 많은 이들을 경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놀라게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다현은 현재 소속사를 떠나지 않고도 YG와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것이며, 김다현의 발전 기회가 훨씬 더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여전히 김다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잠재력과 충성은 모두 중요하지만, 그는 자신과 음악 경력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큰 결정의 압박이 어김없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김다현은 영혼을 잃지 않고 자신을 처음부터 응원해온 이들을 잊지 않는다. 나훈아와 같은 선배들의 관심과 조언 덕분에 그는 잠재력과 충성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고, 그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은 쉽지 않다. 김다현은 고민하는 순간마다 어린 시절 비바람 속에서 작은 무대 위에서 꿈꾸던 그때를 기억한다.